네, 시큰거리는 팔꿈치 때문에 주방일도 컴퓨터 작업도 힘드신가요? 팔꿈치를 자주 쓰지도 않는데 왜 이런 통증이 생길까요? 평소 손목을 자주 쓰신다면 오늘 방송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365입니다. 테니스 엘보, 왜 테니스를 쳐본 적도 없는데 생기는 걸까요? 궁금증은 또 있습니다. 팔꿈치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병인데 왜 손목 사용을 줄이라고 할까요? 예, 손가락과 손목을 펴는 근육들이 팔꿈치 바깥쪽에, 굽히는 근육들이 팔꿈치 안쪽에 부착합니다. 염증은 근육 자체보다는 근육이 뼈에 부착하는 인대 부위에 잘 발생하게 되므로 손과 손목을 굽히고 펴는 동작이 잦은 경우에 인대 부착 부위인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음파 검사나 엑스레이 촬영으로 진단할 수 있지만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팔꿈치 쪽에 압동점을 찾는 겁니다. 테니스 엘보우 경우 팔꿈치의 바깥쪽, 골프 엘보우 경우에는 안쪽에 뼈가 가장 돌출된 부위를 손으로 꼭 눌렀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손목과 손의 근육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팔꿈치 인대염증이므로 손에 주먹을 꽉 쥔 채로 손목을 뒤쪽으로 제치거나 앞쪽으로 굽힐 때 팔꿈치 통증이 발생할 때에도 상가염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닮은 듯 다른 질환도 있습니다. 팔꿈치 터널을 지나는 신경이 눌리는 병인데요. 팔꿈치 통증이 생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는 인대염증이라고 한다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의 주변 조직들의 염증이나 비우화 등에 의해서 신경이 압박받으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일반적인 통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손에 힘이 빠지는 위압감이라든지 저림, 시림 등의 신경통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엘보 초기에는 얼음찜질을 하고 손목을 쓸 때 테이핑이나 보호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래 방치되면 힘줄이 변형돼서 만성 통증을 부릅니다. 일단은 환자분들이 아파서 방문을 하셨으니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염증이 잘 발생하게 된 원인인 인대 손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치료로서 프로로 치료, 콜라겐, DNA 주사 치료, 체충격파 치료 등을 시도하여 인대 손상의 회복을 유도할 수가 있고 이러한 치료에도 반응이 좋지 않을 때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수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손목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줄어들 때까지는 스마트폰도 내려두는 게 좋겠죠. 건강365였습니다.